이 사주는, 언니 같은 사주는 내가 생각을 덜 해도 되는데 결이 굉장히 많아, 본인은. 결이라는 게 감정의 결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딱 끝내면은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거나 요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하다 소리가 나와. 한마디로 단순치 못해요라는 사주거든, 이 사주는. 생각이 많아서 안 해도 될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생각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잠을 못잘 수도 있고, 어느 날 되게 예민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삶의 어떤 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감정의 결이든 생각의 결이든 너무 많기 때문에 회로가 깔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전에 봤던 사람, 이분은 그냥 생각의 회로가 하나야, 예를 들어. 근데 본인은 막 10가지, 20가지를 갖고 있어. 조금만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거든, 할머니가. 고민이 그냥 뭐가 잔잔바리하게 뭐가 많어. 뭐가 많어. 근데 들어보면 별거 다 아닐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아직 나이가 그럴 수도 있는 나이기는 해. 아직 이제 30자도 안 갔으니까. 근데 그 생각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평생 놓지 못할 생각들도 있다고 그러거든, 본인은. 본인 머릿속에서. 그리고 무언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도 분명히 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눈물도 어느 정도 있어, 본인은. 약간 감정적이기도 해. 근데 뭔가 좀 씻을 수 없는 배신이라기보다는 상처는 입은 격이다라고 보이거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너무 같아. 사주가 복잡해. 생각이 많아서 굉장히 이거는 복잡해. 그 생각을 하나 정리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거야. 여기 그냥 넣어도. 정리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막 넣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사주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내가 내 팔자 꼬듯이, 그러한 게, 좀 맞네, 라고 보여져요, 본인은. 뭐가 궁금해, 본인은? 저요? 딱히 없는데. 그러면 결혼, 저는 언제 연애는? 연애? 좀 나, 이상한 남자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사주는 결혼을 일찍 해버리면은 이혼을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애를 혼자서 키울 수도 있는 사주야. 근데 본인은 되게 굳세어라의 사주는 솔직히 아니야. 애를 혼자 키우고 이럴 만한 강직한 사주는 절대 아니란 말이지.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주가 맞거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이른 거고, 나한테 결혼 사주가 언제쯤 들어올까요 하면은 본인은 셋넷이야. 34, 4. 그래도 얼마 안 남았네. 근데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학을 띨 거야, 본인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힘듦이 오고, 육아를 하더라도 생각한 거 이상의 힘듦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현타가 굉장히, 환경 변화에 조금 취약해요, 본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 이러려고 결혼을 한 건가, 결혼이 이런 건가, 애를 낳는다는 게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감당이 될 만큼이 됐다, 내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준비가 됐다 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아. 본인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더라도 육아 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런 감정이 어떤 결이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추리고 간다면은 나는 그냥 보통 일반 여자의 사주기는 해요. 그 생각만 참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질걸요? 그게 본인은 또 착각을 할 수도 있어. 아,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야. 어른이라고 해서 정말 결이 많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물론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지. 근데 내 성향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 이렇게 조금 약간 반을 섞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 난 너무 세고. 그러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가 또 타고난 게 있잖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듯이. 근데 이쪽을 보면은 너무 회선이 많고 회로가 많아서 문제고, 이쪽을 보면 너무 단순해서 문제고. 그래서 이게 서로의 이게 궁합을 보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본다면은 좋은 자는 될 수 있다. 이쪽은 생각이 너무 많고, 언니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이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치 못한 건 이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 예를 들어 뭐 남자가 생기거나 했어. 근데 이쪽에서 야, 좀 똥인 것 같아.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겪어보면 그러할 거야. 그래서 두 분이서 좀 인생의 친구처럼 사이를 좀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어와. 서로한테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 또 삐처리 해야 되겠네. 삐. 본인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결말, 부모 무슨 상처를 도대체 받은 거야? 무슨 상처지? 무슨 뭐? 내 마음의 결 중에 이게 꺼내기 싫은 건데.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렇지, 그런 것들이야. 제가 그렇게 막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무언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 이 나이 또래답지 않게 분명히 하나는 있다고 보이거든. 뭐지? 모른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네,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거에서 그냥 끝내버려. 응. 됐어? 더 궁금한 거 얘기해봐. 저요? 하긴 뭐 애초부터 궁금한 게 뭔데? 이랬을 때 없는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막 알아듣고. 저는 있잖아요. 그냥 프리랜서 일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시험을 좀 보러 다니거든요. 약간 이제 좀 이제 뭐 단체에 네, 뭐 단체 아예 소속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될까요? 단체를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내 위에서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약간 억압적인 것들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사람도 본인은 많이 타요. 사람을 많이 탄다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나의 시너지는 굉장히 올라가지만 싫은 사람은 진짜 보기 싫거든 본인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거든.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누가 내 윗선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 매뉴얼이 맞는데? 근데 지 스타일에 지 매뉴얼을 따라와. 이거 아닌데? 이게 힘들어 본인은. 그래서 차라리 프리랜서식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나아요. 좀 자유로운 게 나아. 안 그러면 소속감이 생긴다면 생각이 더 많아져. 짜증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밤에 잠 안 올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서. 열받아갖고. 그럼 만약에 들어간다면 오래 못 버티나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프리랜서가 낫다.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궁금하면 찍어 먹어봐도 돼요. 한번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인생의 경험은 아직 그래도 거봐 궁금한 것들은 여기서 질문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본인 점자를 보고 있는데 질문은 이쪽에서 들어와.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해? 난 너무 궁금한데. 할 수는 있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오래 버틸려나 못 버틸 텐데 그럴 것 같으면은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고 그냥 직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어? 이제 궁금한 거 없어?